씨. 그 찬영이신 항상 회의할 때. 진짜 귀신 줄 알았어요. 빵이 계신 거예요. 진짜 귀신 같다는 말 많이 들어요. 독특하고 사람 놀래키는 것도 재밌고 네, 재밌잖아요. 사람 놀래키는 맛에 산다는 천여귀신. 그녀가 향하는 곳? 아니 여긴 어디예요? 아, 밝은 데서 좀 볼 수 있나요? 기계실인데 저희가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아, 딱히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깐의 쉬는 동안에는 최대한 사람들은 내뛰지 않는 게 이들의 노하우. 더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연구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단다. 빨갛게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을 빨리 들러와서 크게 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한편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 아버님 지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아, 저쪽에 가보면 알아요. 아이고 지름길 만들어 놓으셨나? 아 언제 여기 오셨대? 방금 밖에 계셨는데 언제 이렇게 빨리 들어오셨어요? 밖에 있는 분의 동생이에요. 형님의 친절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아우니. 형제이세요? 형제. 쌍둥이세요? 60년 동안 찰떡호흡 자랑하며 형제로 또 동료로 지내왔다고 하시는 두 분. 두드려라. 두드리면 만들어질 것이니. 볼품없던 천동막대가 광자 유기수조로 재탄생. 이게 수조가 되는 거 이게. 그러네요. 아이고 다시 봐도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아, 수천 번에 천도가 넘는 고온을 8번 견뎌내고 수십 수백 번의 매질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수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복잡한 과정만큼이나 만드는 이의 손도 쉴 틈이 없고. 힘들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셨어요. 80세를 앞둔 고령의 나이에 혼자 하면 배로 힘든 일이지만 쿵짝쿵짝 쿵짜자작짝 보조 맞춰가며 함께 일하니 그래도 즐거운 마음이 앞서신다는 두 분. 비로소 형태를 갖춘 숟가락은 이렇게 표면을 닦아내는 또 한 번의 수작업을 거쳐야만 왕자 유기 수조 특유의 색을 갖게 되는. 쌍둥이 형제의 손길에 은은한 광택 자랑하며 최고의 왕자 유기 수조로 탄생. 덕분에 저거, 쌍둥이 형제의 수조 같이 알아봐주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기 만점. To my parents, 오야, 오야, 両親, 올드 両親. 도시 도대를 어디 있잖아, 봐자. 쌍둥이 형제가 같이 일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 재미있어요. 신문 들어도 재미있는 게 이게 보람을 게.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 신 닿는 데까지는 해야겠죠. 그것이 보람이에요. 저녁 6시 30분 민속촌을 찾았던 이들이 떠나가고 오전에 한산함을 되찾은 이곳. 손님을 보낸 후 뒷정리에 여념이 없고 민속촌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 끝났어요.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아, 되게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이렇게 즐겁잖아요. 끝날 때마다. 하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석대의 카메라가 다녀온 곳은 전통과 역사의 현장입니다. 석대의 카메라, 다음 주에 또 만나요.독특한 풍경 잘 봤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직원들이 출퇴근한다는 점이. 저는 거기서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두 집 살림이에요. 우리 예컷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 고!